to find out. Elon Musk는 AI에 대해 테슬라 법과 함께 AGI, 딥러닝을 통한 강화된 자가학습 능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AI팀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테슬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조의 탄생과 테슬라 복 계획은 테슬라 AI가 외부 세계를 상대로 훈련한다는 것은 AG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로봇,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 규모에 맞는 자율성을 개발하고 배치합니다.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뒷받침되는 비전 및 계획을 위한 고급 AI 기반 접근 방식이 완전 자율주행 및 그 이상을 위한 일반 솔루션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회사 측의 판단입니다. 테슬라는 FSD 칩, 도조 칩, 도조 시스템, 뉴럴 네트워크, 오토노미 알고리즘, 코드 파운데이션, 에볼루션 인프라스트럭처, 테슬라 봇 등의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팀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인공지능 AGI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옵티머스 I am Optimus Prime. 옵티머스의 등장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습니다. 인공 일반 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거나 학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가상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주요 목표이며 공상과학 및 미래 연구에서도 공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지능형 에이전트는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며 학습이나 지식 활용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머스크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테슬라 봇은 소유주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로봇이 비슷하지만 소유자와 어울리도록 개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머스크는 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2015년 말 샘 알트먼과 오픈 AI를 시작해 국가나 기업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오픈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AI 개방성에 대해서도 AI에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고 로봇의 분산 제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